중동의 화약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핵무근 갈등이 다시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13층 아파트가 무너지는 등 상황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민간인 희생자가 속출하는데요. 결국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드론 공격으로 마을이 폐허가 됐습니다. 13층 아파트도 무너져 잔해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공습해 최소 43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어린이 10명도 희생됐습니다. 이에 선제 공격을 감행했던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다시 반격했습니다. 하마스가 이틀간 발포한 로켓만 800여 발입니다. 이스라엘은 로켓포 방어 체계 아이언돔을 가동했지만 요격에 실패한 일부 로켓포에 민간인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이슬라믹 지하드가 참전을 선언하며 전면전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진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Israel has the right to defend itself and to respond to rocket attacks. The Palestinian people also have the right to safety. 유엔은 안보리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최근 동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 정착민들이 종교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시위에 나섰는데 이를 이스라엘 경찰이 강경 진압하면서 서로 간의 군사적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